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약 22년 전에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이제 소개할 때 저에게 저녁에 약을 먹고 나서 그 자고 나면 다음 날 아침 쌍꺼풀이 생겨 있는 그런 알약 같은 거 개발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약 10여 년 전에는 그 유전자 가위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수술 같은 거 말고 유전자 이런 거 조작해서 얼굴을 예쁘게 하는 방법 없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필러가 만능이 되어서 이마 필러, 코 필러, 앞광대 필러, 고양이 필러, 턱끝 필러 등을 많이 하시고 오셔서 어떤 얼굴에 그 효과적이고 반대로 어떤 얼굴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기존 얼굴이 동그란 편인데 판판한 얼굴이라 입체감을 준다고 이마 필러, 턱끝 필러, 앞볼 필러를 맞았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안 그래도 살쪄 보이는 얼굴이라 필러 시술이 내 얼굴에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6개월이면 빠진다고 하니까 2차로 또 풀페이스를 맞으라고 하는데, 어떤 각도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볼이 이렇게 되어 보여서 얼굴이 처져 보이고 뭔가 제 기존 얼굴에 밸런스가 많이 깨져 보이는 상태예요. 주주주.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되듯이 이와 같은 얼굴형에서는 그 필러 시술을 하여 얻는 이득보다 얼굴 밸런스가 깨지는 손해가 큰 얼굴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살이 많은 경우에 팔자 주름이 꺼져 있다고 팔자 필러를 맞게 되면 필러 또한 물컹물컹한 육질 성분이기 때문에 이 필러가 퍼지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육질이 더글더글하게 되어 처져 보이게 됩니다. 즉, 필러는 얼굴이 그 육질이 조금 부족한, 이렇게 뾰족뾰족한 얼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뭐이 예쁜 얼굴에 뭐하러 필러를 맞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이렇게 얼굴 골격 크기가 있으면서 골격적인 엣지가 없이 둥글둥글한 얼굴인데요. 기본적으로 필러의 성상이 물렁물렁한 살덩이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턱끝 필러를 맞더라도 콧대, 코끝 필러를 맞더라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엣지가 있어 보이더라도 두 달, 세 달이 지나게 되면 퍼지게 되어서 그 득보다 실이 많아지겠습니다. 또한 사례자는 중안부 긴 얼굴을 캄프라지 한다고 고동색 점선 원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 앞볼 필러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 필러가 오랜 시간이 그 지나면서 그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입꼬리 바깥쪽에 노란 선 모양으로 경계선을 이루면서 얼굴이 처져 보이고 마리오네트 주름이 심해져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즉, 중안면부가 긴 얼굴의 경우 얼굴의 중간 부분의 기운이 강하여 하안면부를 누르는 기세이므로 앞광대 필러, 고양이 필러, 팔자 필러 등은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작은 눈, 깊은 눈, 낮은 코, 작은 입에서 필러를 맞으면 득보다 실이 많게 되는데 얼굴은 외곽선을 이루는 오악육부와 얼굴 안꼭격인 눈, 코, 입, 이목구비에 그 사독관상이 있는데 이마 필러를 맞아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마가 솟아오르고 앞볼 필러를 맞아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살이 차올라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눈은 밤색 화살표 방향으로 움팡해져서 이마는 필러로 볼록해졌지만 눈은 작아지는 손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는 코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입술 가로 길이를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 성형 수술을 하지 않고도 코 필러로 콧등과 코끝을 뭐 원하는 만큼 뭐 세울 수 있다고 하고 안면 윤곽 수술을 하지 않고도 얼굴 입체감을 줄수 있다고 이마 필러나 앞광대 필러 시술 등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필러의 물성이 딱딱한 구체가 아닌 젤리와도 같은 물렁물렁한 액체에 가까우므로
이 피골이 상접하여 얼굴뼈가 너무 각지게 나와 있는 작은 얼굴이 아니라고 한다면 필러 시술을 받으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필러가 본인 얼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